안녕하세요, 도로입니다. 네. 오늘도 우선 채집을 말을 갑니다. 못하는 게 우선 옆집 오늘은 시끄러울까봐 말을 못했는데요. 오늘 채집을 갈 겁니다. 네. 했는데, 입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톱사슴벌레를 잡으러 갈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선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셔서, 네, 와, 보셔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네.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우선 진지함을 우리 살리기 채집 위해서 인원들이랑 BGM을 안 채집을 할 텐데요.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장비도 영상을 챙겼습니다. 참고해서 어떤 나무에서 잡혔고 어떤 식으로 도끼질을 해서 잡는지 네, 보시고 나중에 채집하실 때 도움이 그 됐으면 뭐지? 좋겠네요. 텃밭 챙겼어? 우선은 대략 잠깐만. 한 50마리 정도 어. 잡았는데 영상 우리 중간중간마다 에너지를 보충해줄 친구가 필요하지. 하이라이트 장면이 많아서 편집하는 데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좀 길지만 재밌게 한번 이거 진짜 봐주시고요. 위험해. 야, 경사 45도인데?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근데 썩은 나무 진짜 많다. 야, 여기도 밑둥 있어, 여거. 야, 이거 무슨 버섯인? 영지버섯 아니냐, 이거? 야, 여기 영지버섯 많은데? 영지버섯 아닌가? 요거 떼가서 차 끓여 먹을까? 야. 야, 이거 크다. 이거 왜 이렇게 크냐? 엄청 커요. 구름버섯 있네.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구름버섯 맞나? 야, 저기 영지버섯 엄청 많던데? 한번 시작해보자. 소문대로 난 거야? 야, 흙이 좋아. 이게 황토야. 개미 봐. 재미지 뭐. 숨이 거칠어지고 있구만. 아씨, 나 우리. 와, 이거 찍지 못해서 아쉬운데, 여러분, 이거 톱사가 한 쌍이 벌써 나왔어요. 지금 땅을 파다가 나왔는데, 와. 그것도 시큰이야, 그런 것도 다. 색깔이 우선 땅 색깔이랑 달라야 되고, 고와야 돼. 야야야. 흙판에서 버린 게 되게 많은데? 막 넘겼는데, 내가. 저도 막 넘겼어요. 우선 이것 좀 넣어줘, 동네야. 네. 다리 힘 되게 세. 잠깐만. 여기 있어? 이런 거 그냥 빼면 되는데? 이거는, 죽인 거 같은 느낌인데? 야, 아니네? 야, 뭐 번데기방이었네? 맞지? 이거 번데기방이었어. 이거 오래 나갔나 보다. 그니까. 딱 둥그러네, 암컷이다, 맞지? 뽐빵 나왔어. 뽐빵이야? 여기 나무는 오, 톱쏘. 야, 대박. 성충. 야, 이거 어떻게 빼냐? 잠깐만. 야, 뭐 나사 같은 거 없지? 네. 지금 여기 위에 뭐라 하지? 좀더 깔까요? 살짝만 까봐. 할수 있지. 암컷인가? 수컷이네. 크기가 맞지? 수컷이에요. 야. 오. 야. 세웅이. 야, 멋진 톱사 나왔네요. 와. 좋아했네. 역시 땅을 파니까 나오는구나. 금방 번데기 보여서. 유형이다. 겁나 신기하게 생겼다. 오. 포칭 좀 하자. 이거 정동체는 아닌 것 같은데? 우와, 되게 희한하게 생겼다. 약간 대가리가, 대가리. 머리가 약간 자웅동체인데? 요것도 시큰 같은데. 야, 이것 좀 챙겨줘. 네. 근데 죽은 것 같아. 살아있네. 여기서 나왔거든요, 여러분. 와.
이거 크네요, 암컷인데. 톱사슴벌레 암컷. 오와 씨. 여러분 제가 지금 아 이거를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잠깐만. 나와줘. 그 위에 구멍은 뭐예요? 여기? 네. 어? 야 잠깐만. 잠깐만. 쏘리. 여기 구멍이 있거든? 잠깐만. 이것만 내가 좀 해볼게. 우와. 아, 죽었다. 죽었네. 기생벌레들. 아이고. 번데기나 전염 갔는데 죽었어. 기생벌레 때문에 죽었네. 어, 원래 있던 애인데. 아쉽다. 하는 방법을. 초점이 잘 안 잡혀? 네. 못 잡아. 잡혔어요. 유충이 빼기 힘들 때는 이런 걸 잡아서 물게 해줘야 돼요. 물게 해서 이런 식으로 빼주면 됩니다. 와, 이게 톱사슴벌레일 거야 아마. 와, 오, 대박. 꺼내봐 한번. 어, 힘 세다. 야. 오, 야. 야, 탈피 껍질 아직도 붙어 있어. 야, 간지나는데 한 예지명은 한 중대형? 응. 아, 근데 멋있다. 금방. 야, 오, 되게 번질번질한데 황토에다 지었어. 금방. 응. 야, 넣어놓자. 좋네. 개미 겁나 많아. 더 빠른 게 아니야? 어이씨. 아, 동영상 찍는데 이거 할 뻔했네. 와, 진짜 많아. 와, 이거 건드리면 안 되겠어. 미안하다, 이거. 야, 들어가. 아, 개 놀랬다. 잠깐만. 야, 떼줘. 안 떼줘, 한 손으로. 야, 내 다리 잘 떼야지. 아, 야야야. 아, 힘 장난 아니야. 짱샹맨. 아, 잠깐, 여기 유충 있는데 이거 어떻게 꺼내지? 고민된다. 이럴 때가 제일 난감한 것 같아. 아까 일자 드라이버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안 가져왔어요 제가, 여러분. 아. 자, 이게 오기가 생기니까 한번 꺼내봅시다 같이. 날카로운 게 없나? 와, 이거 진짜 커요. 이거 여러분, 장수풍뎅인가? 아닌데? 아, 이게 커 진짜. 야, 꽉 꼈어. 와, 잠깐만요. 사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오, 된다. 야, 됐다. 어디요? 야, 아. 와, 너무 크다. 그지? 넓적인가? 톱사는 이만치는 않잖아, 맞지? 궁뎅이가. 잠깐만. 치울게. 어, 여기 있다. 이거 치우면 됐다. 여러분! 야야야. 오. 나뭇잎 드릴까요? 어디요? 글로 갈까요? 야! 오. 와, 진짜 커. 우와. 내가 넓적이네, 맞지? 네. 야, 근데 여기 왜 난소가 있냐, 여기 왜? 와. 40대 넘을 것 같은데. 40? 아, 넓적이 수컷이라니까? 아, 수컷이요? 어. 난소 있다 하지 않았어요? 아에이. 뚜껑 좀 열어줘. 네. 야, 이거,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이거 차이. 와. 와. 야, 이거 다 시큰이야, 근데. 오. 이거 나무 자른 거야, 이 나무. 야, 근데 이거 햇빛 너무 강해서 잘 안 나온다. 그래요? 어, 내 가리고 찍으니까 잘 나온다.
야 이거 진짜 시큰 대박. 아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우리 친화대 좀 살려줘봐. 서마 우리 친화대 서마. 아 친화대 서마가 아니지. 자 우리 친화대를 데려갑시다. 이거요? 어 넣어줘. 아, 이거 개 커. 와 겁나 커. 이만해. 왕건이 두 마리. 정수풍뎅이 끝인데? 아 키우고 싶은 말해. 어? 친화대 있어요. 친화대, 친화대 삼아. 친화대, 친화대는 살려야지. 따로따로. 와 이거 약간 찐득이가 챙겼는데 흰개미. 아 이거 진짜 먹으면은 나중에 흰개미 먹방? 아 근데 이거 와 진짜 크다. 근데 은근 크네. 다단 노총이네. 와 이거 본데기 방인가? 잡은 사람이 꺼낼 수 있지. 이 기쁨, 저 기쁨. 와 크다. 이거 여기 애사슴이 있다는 거잖아, 맞지? 응. 큰데? 근데? 그치? 응. 밀, 밀폐도 어딨어? 형, 여기, 형, 여기,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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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어? 성충. 와! 1타 2피. 뭐야? 성충? 성충이랑 애벌레. 오. 너범 아닌가? 껍데기만 벗겼는데. 수컷인 것 같은데? 아, 암컷인가 보다. 어? 수컷인가? 너범 같은데? 이야! 오, 장코 크다. 사이즈 좋네. 중간 집게. 이 친구는 계속 하네요. 지칠 줄 몰라. 저는 넓적 사슴벌레 유충이랑, 뭐, 톱사슴벌레, 그리고 애사슴벌레 잡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친화대 삼아, 어딨어? 우리 친화대 삼아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밀리패드도 잡았고요. 이게 우리나라 국내 밀리패드예요. 제 영상에서 찍었던 거 있죠? 그 친구인데요. 또 잡았어요. 와, 또 잡았어? 와. 그 밀리패드인데 우리나라 거죠. 네. 해서 세 마리 잡았습니다. 밀리패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에서 제가 인공 사육을 할 겁니다. 자. 지금 계속 잡고 있고요. 아직까지 부족해요. 우리 목표 수량을 채우려면은 아직 많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 별로 못 잡았어요. 초코바 하나 먹고 에너지를 채운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채집할 때는 이런 초코바가 큰 힘이 되죠. 유충이 있어. 여기 안에 있는데 꺼내고 싶어. 죽여야지. 뭐 사람 묻는 것 같다. 여기서 보면은 너네 사람 묻는 것 같대. 좀 해서. 어, 나왔다. 나왔어? 1명이야. 근데 꺼낼 수가 없는데. 나도 이거 꺼내기가 힘든데. 오! 휴. 오, 오. 야, 힘주는데, 이거? 어우, 너무 흔들린다. 내가 얘 꼬집었어. 얘도 어떻게 꺼내야 되지? 수컷이다. 넓적이 수컷. 오케이, 오케이. 1타 2피 넓적 사슴벌레인가? 오 어떻게 빼냐 근데? 이거 어떻게 뽑아요?
어? 그대로 갖고 가요. 아, 내 가도 빼야 되잖아. 그냥 그대로 넣어놓는 거지. 오, 오, 대박. 우와. 1차 2피. 3피, 4피. 야, 여기, 여기도 있어. 오, 오. 야, 대박. 더 맞으세요. 암컷이다. 넓적이? 네. 굿. 와, 애사슴벌레충 좋구요. 잠깐만. 와우, 오늘 잡은 애들이에요. 우선은 여기 애사슴벌레, 톱사슴벌레, 넓적사슴벌레가 껴있고요. 이건 말벌집인데 신기해서 가져왔어요. 이거는 샵에 전시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대박인 게 톱사슴벌레. 되게 멋있죠, 여러분? 와, 다림 장난 아니야. 지금 느껴지고 있어. 어, 이거 못 되겠는데, 이거? 어떡하지? 아, 들고 해야겠다. 전 넓적사슴벌레 암컷이고요. 여기 우리 친하대님 민달팽이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톱사슴벌레 암컷, 유충들. 그래서 애사슴벌레 수컷도 잡았어요. 굉장하죠. 해서 이렇게 오늘 재밌게 채집을 했는데 말벌도 잡아왔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판 한국판 밀리패드. 밀리패드입니다.